식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확 받으면은 꼭 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관리하는 식품 세 가지를 추천해 보는데요. 아, 예, 예. 첫 번째 단호박. 단호박. 두 번째 키위. 네. 세 번째 카카오 닙스. 이렇게 세 개 보내 봐.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단호박은 일단 달달해 가지고 아이들도 잘 먹고 쪄서도 막 그냥 먹고 그러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단호박. 호박 그럼 우리가 여성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붓기 뺄 때. 네. 실질적으로 붓기를 뺀다는 거는 그 속에 이제 미네랄,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에 무기질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고요. 아. 또 단호박 자체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에 있는 나트륨을 제거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호박을 드시면 몸에 무기질의 항상성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란색을 띠는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거든요. 이 베타카로틴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 항산화 성분은 기본적으로 이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뭐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준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기능으로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심장 얘기를 하니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호박이야말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박용호 선생님도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신데 노란색 색깔 입으셨어요. 단호박 색깔. 어떻게 내가 호박 얘기할 줄 알고 이런 옷을 입고 나왔을까. 상큼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키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키위는 혈압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그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키위와 혈압에 대한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은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은 8주 동안 하루에 키위 3개를 먹게 하고요. 이쪽은 사과 1개를 먹게 했던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키위를 먹은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3.6mm Hg 정도가 떨어졌다고. 떨어졌어요? 안 먹어야 되겠네. 우리는 고기 무칠 때만 왜 키위를 넣잖아요. 이제 그냥 고기 안 무칠 때도 막 먹어야 되겠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식품이 카카오 닙스예요. 네. 네. 카카오 닙스 그러면 이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에서 얻는 건데요. 이제 카카오의 속을 보면 카카오 콩이라고 하는 이제 콩들이 있어요. 요걸 발효하고 건조해서 볶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듬성듬성 부시면 그게 카카오 닙스. 그 카카오 닙스 속에 폴리페놀 성분인 이 카테킨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런 폴리페놀 성분들이 혈관의 그 탄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산화질소를 증가시켜서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게 18주 동안 매일 카카오 닙스가 든 다크 초콜릿을 좀 먹였어요. 네. 네, 그랬더니 혈압이 약 20%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치매 발병률을 낮추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니까 혈압 관리도 좋고 혈압이 관리되면 역시 또 스트레스도 떨어지게 되고 서로 상보작용을 하게 되고요. 저도 진료실에 이제 초콜릿을 쌓아놓고 좀 당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커피 한잔하고 초콜릿을 먹는데 이 카카오 성분에는 아난다미드. 아난다미드. 네. 이 성분이 우리 뇌의 쾌락 주출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 그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세로토닌. 이 호르몬들은 일명 행복 호르몬. 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카카오 닙스를 드시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되고 숙면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